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. 이번 주제는 가나입니다. 가나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최초의 기적을 행하신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또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기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. 이곳은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있습니다. 이 마을 이름이 카프로 가나, 가나 마을입니다. 이 마을은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주후 3세기부터 성지순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. 이곳은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던 오래된 마을이며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교역로가 지나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. 이 마을은 약 2만 2천 명이 사는 큰 마을이며 약 11%의 주민들이 기독교를 믿는 마을입니다. 나다나엘 기념교회입니다. 이곳에는 이곳 출신인 나다나엘을 기념하는 교회가 1885년에 세워졌습니다.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이곳에는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두 곳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1566년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세운 교회입니다. 이곳은 그 성화가 유명합니다만은 대개 시간 관계상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. 대부분의 성지순례객들이 방문하는 곳은 1881년에 건축되었고 그 뒤에 보수된 성 프란치스코에서 세운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. 이 교회의 지하에 내려가면 비잔틴 시대 때 유대교 회당, 그리스도인의 무덤, 모자이크가 있습니다.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오래된 석회암으로 된 돌 항아리가 있어 예수님 때 사건을 기억하게 해줍니다.